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네,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더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네, 제가 어제 네, 영상 하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LA 한인타운에 가가지고 네, 거기에 있는 이 한인타운에 있는 음아무시하게 많은 이런 이 노숙자들의 실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또 네, 돌아다녀가지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몇몇 댓글을 보니까 약간 네, 짜증나는 네, 그런 댓글이 있어서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려본다고 하면은 네, LA 한인타운이 예전에도 항상 노숙자들도 많았고 뭐 마약 문제도 많았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그러느냐라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인타운에 이렇게 예, 이 노숙자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이 길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던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노숙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LA 다운타운 뿐만이 아니라 예, 이 한인타운에까지 이렇게 또 번졌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제가 예, 이 LA 한인타운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노숙자들을 찍은 것이고 예전에는 뭐 마약을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제가 한인타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다른 댓글은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릴 때에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영상이 지루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영상 지루하지 말라고 제가 속사포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는 말을 막 계속 하는 것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는 무조건 말을 쉴 새 없이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니 이 좌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보기가 좀 그렇다 부담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댓글에 남겨드렸지만 유튜브에 영상 올라갈 때는 영상만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봐요. 재미가 없거든요. 영상만 올라가고 그에 대한 이 부연 설명 같은 게 없다고 하면은 정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억지로 막 끌어 잡아 당겨가지고 저의 모든 이 말하는 능력을 잡아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영상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이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그냥 영상만 올리잖아요.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보고요. 저도 뭐 그렇게 뭐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저의 막 조금이나마 남은 그런 예, 이 유머 같은 것들을 마른 오징어를 짜듯이 마른 오징어도 짜면은 예, 코딱지만한 예, 이 예, 오징어 국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 마지막 남은 그 오징어 국물처럼 예, 제 유머를 짜고 짜고 짜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네, 이 영상이 지루해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댓글을 다시는 거 보고 네, 만약에 조용한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영상 가서 찾아보시면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올라온 댓글을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으면서 세큐리티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들어가지고 LA 한인타운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세큐리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라고 이거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이 세큐리티가 아니라 시큐리티입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 미국의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게 각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 여기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멕시칸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세큐리티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큐리티가 아니라 시큐리티죠 라고 이렇게 네, 댓글을 다는 거를 보고 예, 저는 좀 짜증이 났고요. 예, 이런 뭐 발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 한다라는 것은 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뭐 어차피 저는 예, 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발음이 구려요. 네, 발음이 구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 데 뭐 전화를 해가지고 영어를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제가 의사소통 다 할 수 있는데 세큐리티가 아니라 시큐리티예요. 이렇게 댓글을 다는 거를 볼 때마다 네, 좀 의의가 없더라고요. 고칠 거면 뭐 고쳐라고 하는데 아 저는 네, 고치기도 싫고요. 네, 세큐리티나 시큐리티나 못 알아듣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네, 제가 고칠 텐데 네, 저는 이런 네, 댓글을 달 때마다 네, 저는 의의가 없더라고요. 네, 뭐 시큐리티라고 네,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세요. 네, 저는 세큐리티라고 할 테니까 세큐리티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뉴스인데 예, 요즘 들어가지고 이 노벨상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노벨 평화상을 이란에 있는 어느 한 이제 여성이 받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성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투옥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옥중에서 이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는데 이 여성은 뭐 아시다시피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1년 전쯤에 어느 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도덕 경찰한테 이렇게 또 붙잡혀 끌려가가지고 구타를 당해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시위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이란 정부에서는 그거를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네, 이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어느 한 여성이 이 여성 인권에 대해 가지고 네, 싸우는 도중에 붙잡혀가지고 이란 정부에서 네, 잡아다가 네, 이 감옥에 이렇게 또 쳐놨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네, 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싸운 곳에 대해 가지고 높게 사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을 이 여성한테 이렇게 또 쥐어주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이 투옥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하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들을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약해지지 않는다. 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네, 너네들 네, 계속 이렇게 또 해봐라. 우리들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굉장히 또 네, 대단하신 분이시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또 노벨 평화상을 이란에 있는 어느 한 이제 여성이 이렇게 또 투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받았다라고 네, 뉴스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힐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네, 가장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남미에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현재 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네, 뉴스를 계속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또 뉴스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멕시코랑 이 미국이랑 이 국경으로 해가지고 이 월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을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트럼프가 했었던 거를 다시 이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 썸네일을 만들 때 네, 트럼프가 옳았다라고 이렇게 네, 좀 어그로를 끌면서 이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네, 굉장히 비난을 했었거든요. 아니 무슨 장벽을 뭐 그딴 식으로 세우느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 라고 이렇게 또 비난 같은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 결국에는 지금 너무나 통제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 트럼프를 따라가지고 이 장벽을 이렇게 또 세우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네, 벙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한 대 맞은 듯한 이렇게 벙쪄 있으면서 아니 분명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네, 이 장벽 세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아니 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를 따라 하느냐, 네, 트럼프를 따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왜 예전 같은 14세기에 했었던 네, 그런 이제 장벽 같은 거를 세우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네, 변명 아니면 또 변명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예산이 그 자금이 좀 남았다. 네, 그래가지고 그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그거를 쓰기 위해 가지고 장벽을 이제 네, 짓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다들 알고 있죠.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남미에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 텍사스에서 네, 이런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네, 시카고, LA, 뉴욕 해가지고
엄마 무시하게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 시장은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도대체 핸들 할 수가 없다. 네, 이 너무나 많은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네, 그냥 이제 홈리스가 돼가지고, 네, 길거리를 그냥 서성이고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서, 네, 지금 뭐 도대체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도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텍사스, 네, 이 주지사한테, 아이, 미친 새끼야. 이러면서, 네, 제발 좀 보내지 마라. 네, 그만 좀 보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 텍사스에서는 텍사스대로 매일같이 뭐 4,000명에서 뭐 9,000여 명까지, 네, 계속해서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도 핸들을 할 수가 없다. 네, 만약에 따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따져라. 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런, 네, 월 같은 거, 이 국경 월, 이 장벽을 세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베네수엘라에서, 네,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계속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이 베네수엘라 이 난민들을 그냥 모두 다 강제 송환을 이렇게 또, 네,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너무나 많은 이런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장벽도 다시 세우기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했었던, 트럼프가 했었던 그런 강제 송환 있지 않습니까? 강제 송환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트럼프가 옳았다라고, 네, 어제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이 짐 졸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네, 이 하우스 스피커로, 네, 이 하원 의원장으로, 네, 나는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표명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모두들한테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하원 의원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공화당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되어야지만, 네, 이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것으로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또 지지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트럼프는, 네, 자신을 이제 대통령으로 올려줄 수 있는, 예, 자신을 이렇게 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하원 의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도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기밀들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통령을 하고 이제 나온 뒤에, 네, 이 자신이 그냥 이제 평민이 됐었을 때, 네, 그러면서 여기 플로리다에 마라나고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별장이나 그리고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호주에 또 사업가를 이렇게 또, 예, 만나가지고, 예, 이, 예, 자신의 이 별장에서, 예, 이 호주의 사업가들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 이 핵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이 핵 잠수함에 대해가지고 그런 비밀을, 예,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예, 포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는 이 호주 사업가한테 미국의 핵 잠수함은 핵탄두를 얼마만큼 이렇게 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핵탄두 뭐 회피 능력은 뭐 이 정도이고, 뭐 그런 엄청난 비밀들을, 이 기밀들을 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FBI랑 검찰에서, 예, 이 트럼프랑 그리고, 예, 이 호주 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을 지금, 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이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예,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예, 정말 짜증 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 책임을 지고, 예, 물러났었을 때는, 예, 이 미국의 이런 기밀들은 잘, 예, 이 마음속에 그냥 가둬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네,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이 자신의 별장에 가가지고, 예, 호주의 사업가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정말 의의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네, 절대로 다시는, 네,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구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네, 요즘 들어가지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해가지고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 빼는 약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살 빼는 약을 이렇게, 네, 맞는다고 하면은 살에 그냥 쪽쪽 빠지는, 네, 그런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당뇨병 약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다가, 네, 요 약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원래는 이 당뇨병 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약을 이렇게 임상 시험을 하는 과정에
아니 이 약을 맞으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살이 그냥 쪽쪽 빠지더라 라고 해가지고 아 요거야 라고 하면서 이 당뇨병 양을 이렇게 또 더 보완을 해가지고 위급이라고 하는 이런 살 빼는 약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내놓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이 위급이라고 하는 이 약의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있거든요. 뭐 한 달에 뭐 1,500달러인가 뭐 2,0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을 이렇게 또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맞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약을 만든 이 제약회사 뭐 노바록스인가 그런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제약회사의 시가총액이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 화이자에서 이 바이아그라를 원래는 신장질환 이제 약을 만들다가 이 약을 먹으니까 거기가 쓰네 라고 하면서 바이아그라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회사는 원래는 이 당뇨병 약을 만들려다가 이 약을 맞으니까 살이 쪽쪽 빠지네 라고 하면서 위급이 약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월마트랑 이 식품업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품업계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 가지고 이 위고비 약을 이렇게 또 맞고 있는데 위고비 약을 이렇게 또 맞으니까 식욕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뭐 먹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월마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위고비 약이 팔리기 시작을 한 뒤로부터 사람들이 음식을 소비를 하는 게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다 라고 월마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카콜라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찾는 그런 비중도 지금 계속 줄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들어가지고 이 위고비약의 제약회사의 주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에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런 이 식품업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품업계들의 주가는 계속 하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이런 오젠픽 뭐 약품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젠픽 약품을 이렇게 맞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먹는다고 합니다. 많이 안 먹으면서 그 상태에서 조금만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살이 그냥 쪽쪽 빠진다고 하는데 야 요거 맞아보고 싶기도 하네요.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진짜 살이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품 업계들에도 어마무시한 지금 이렇게 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엄청나네요. 이런 식품 업계들에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을 이 위고비를 만든 그 노바록스인가 그 회사가 어마무시하게 쪽쪽 빨아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제가 굉장히 돌아가는 게 또 굉장히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벌릴 돈을 여기서 이렇게 또 벌어간다. 굉장히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몰리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 배움을 또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미시시피의 강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시시피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시시피 강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가뭄이나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미시시피의 강의 이 물줄기가 계속해가지고 쪼그라들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시시피의 강이 쪼그라들고 있다 보니까 바닷물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역류해가지고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강을 본다고 하면은 강이 원래는 안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물이 지금 짜지고 있다고 하네요. 강물이 짜지다 보니까 이런 이 미시시피 강을 통해 가지고 식수로 이용을 하는 그런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에서 식수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뉴올리언스에서도 이 미시시피 강의 강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쓰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것 같다라고 얼마 전에 계속 이제 뉴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뉴올리언스까지는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 짠물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기후변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증거가 빽빽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얼마나 또 쪽쪽 빠는 그런 이 트럼프 빠들 있지 않습니까? 이 구구 지지자들,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지구온난화는 가짜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 댓글에도 가끔씩 이런 구구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거든요. 지구온난화는 가짜다! 트럼프가 옳다라고 이렇게 또 남기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또라이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KTLA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카이저 펄만한테 이 의료 업계에서의 이 파업 있지 않습니까? 이 파업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카이저 펄만한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료 업계 7만 5천여 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또 파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3일째로 이렇게 또 접어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파업을 3일만 한다고 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파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카이저 펄만한테 노조랑 그리고 이 카이저 펄만한테 회사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이저 펄만한테에서는 임금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뭐 3%에서 뭐 5%에서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 5%를 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노조에서는 그거는 좀 적다라고 하면서 뭐 6%인가 6%에서 뭐 8%로 이렇게 올려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 노조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빠져나오게 되면서 언더스태프가 되어 있다. 지금 굉장히 적은 수의 스태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일을 해야 할 것을 한 사람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피곤할 뿐만이 아니라 병원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제발 좀 사람 좀 더 채워 넣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회사 측에서는 이 카이저 펄만한테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봐라. 노동 부족이 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들이 아무리 하이어링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병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서로 좀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로서 이제 파업이 끝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좀 파업 좀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파업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잘 얘기가 끝나가지고 잘 좀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는 또 이렇게 살짝 떨어졌다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완만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네요.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0.8% S&P 500은 0.7% 그리고 나스닥은 0.9%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또 하락세로 이렇게 또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미국의 고용 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의 지난달 고용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신규 고용 있지 않습니까? 신규 고용이 33만 6천 건이 늘어나게 되면서 예상치가 뭐 대략 한 뭐 17만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충격이라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신규 고용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너무나 미국의 경제가 튼튼한데 그런데 더 심각하게 튼튼해질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서 지금 좀 걱정이라고 하네요. 연준에서는 아마도 어쩌면은 다음 달로 해가지고 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이 미국 주식시장이 살짝 내려가는 그런 낌새가 있었거든요.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요즘 들어가서 너무나 많이 내려갔지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많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고용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미쳤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두 배 정도의 신규 고용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미국의 실업률을 본다고 하면은 그대로 3.8%라고 합니다. 완전 고용이죠. 말도 안 되게 적은 실업률
수익률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 이 미국의 국채금리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본다고 하면은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나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율도 네,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4.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음암무시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이 테슬라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네, 테슬라에서 또 가격을 또 내렸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격을 내린 이 차량을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3랑 이 테슬라 모델 Y라고 하네요. 네, 이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4,500 정도 했거든요. 네, $4,300인가 네, 그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테슬라 모델 3 가장 싼 버전은 $38,999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략 한 뭐 $1,500 정도 이렇게 또 내렸고요. 거기에다가 테슬라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모델 Y가 네, 어제 말고 며칠 전에 이 테슬라 모델 Y 싱글 모터 있지 않습니까? 네, 싱글 모터를 이렇게 또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싱글 모터가 $43,90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테슬라 모델 Y의 가장 싼 버전은 $44,000, 대략 한 $44,000 정도 하는데,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테슬라 모델 Y의 롱 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네, 듀얼 모터 롱 레인지 버전도 네, 원래는 네, 그 차량 가격이 뭐 $51,000 정도 했는데 네, 그거를 또 네, 많이 내려가지고 $48,000 정도인가 이렇게도 네, 팔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이 테슬라의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특히 모델 Y, 테슬라 모델 Y의 시작가는 이제부터는 싱글 모터 이렇게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44,000.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싸셨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한 네, 1년인가 한 2년 전쯤만 하더라도 네, 테슬라 모델 Y 가장 싼 버전이 $62,000였거든요. 네, $62,000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네, $44,000. 네, 거의 예, 한 $20,000 까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예, 이 배터리 사이즈는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지만 예, 그리고 싱글 모터이긴 하지만 예, 이 진입장벽이 어마무시하게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가 예, 지난 3분기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3분기 때 예, 2년 만에 이 세일즈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세일즈가 이렇게 또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 디맨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는 네, 요번 네, 이 4분기 때 테슬라 차량을 또 많이 팔아야지만 이 주주들로부터 네, 또 신뢰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팔려고 이 테슬라 모델 3랑 이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모델 Y 싱글 모터. 야, 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전에 나온다고 네, 얘기를 했다가 네, 결국에는 진짜 한참 지난 뒤에 네, 좀 단물을 이렇게 쪽쪽 다 빨아 먹었을 때쯤에 이렇게 또 네, 내놓은 것을 보니까 네, 좀 네, 어느 정도 이 디맨드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가격으로 이렇게 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낌새가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테슬라는 계속해가지고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네, 가격을 이렇게 또 많이 내리게 되면서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 모델 3나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Y 가격도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네, 이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페데럴 텍스 크레딧 네, $7,500 받고 네,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 한 $2,000 정도를 또 받을 수 있고 네, 그런다고 하면 대략 한 $10,000 정도로 이렇게 또 깔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3는 $28,000, $29,000 정도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는 한 $34,000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싼 거죠. 진짜 싼 거죠. 네. 야, 예, 뭐 어쨌든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예, 탄탄하게 있어야 됩니다. 네, 텍스를 그만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예, 이 텍스 내는 것을 이렇게 딱 깎아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이 텍스 크레딧은 non refundable이기 때문에 텍스를 내는 게 굉장히 적은 사람들, 인컴 텍스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은 $7,500 못 받습니다. 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네, 잘 생각을 하시고 차량을 사시는 것을 예,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미 정부에서 네, 이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이 텍스 크레딧 주는 것을 내년부터 네, 이렇게 또 예, 바꾸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은 네, 이 전기차를 살 때에는 모든 돈을 다 주고 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7,500 이 텍스 크레딧은 나중에 이 텍스 보고를 할 때 네, 그때 이 텍스를 내는 것을 네, 그 텍스를 만약에 $10,000를 내야 된다고 하면 인컴 텍스를 $10,000를 내야 된다.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7,500달러를 까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텍스 크레딧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은 차를 살 때 바로 이 7,500달러를 깔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 정부에서는 내년 1월 달부터는 이 전기 차량을 살 때에는 7,500달러를 차를 사는 시점에 깎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치를 취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차를 살 때 그때 바로 이 7,500달러를 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잡이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이 인컴택스 있지 않습니까? 이 인컴택스를 7,500달러 이상 내는 사람들한테만 이 텍스 크레딧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새 차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인컴텍스 뭐 낼 것도 별로 없는데 거의 내지도 않는데 나 이거 텍스 크레딧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차를 그냥 산다고 하면은 낭패입니다. 이 인컴텍스를 내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차를 산다고 하면은 텍스 크레딧 못 받습니다. 못 받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리비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리비안 주가 막 20% 정도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리비안의 주가 마감을 한 것을 보니까 23%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 리비안 주식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렇게 폭락을 한 이유는 이 리비안에서 $1.5 billion를 이 전원 사채를 이렇게 또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 주식이 이거 물타기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주식이 또 음아무시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23%나 이렇게 또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현대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이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가 또 미국에서 또 잘 팔리고 있는데 이 현대 기아 이 전기차에서 앞으로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 있지 않습니까? 낙스라고 하는 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앞으로 따라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 현대 이 전기 자동차들도 테슬라 슈퍼차저기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 차저기를 본다고 하면은 슈퍼차저거든요.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전기차를 가지고도 미국을 일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곳곳을 이렇게 또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대기아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포드나 뭐 GM이나 뭐 다 지금 뭐 테슬라 충전 방식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인텔, 퀄컴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서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하고 있는 중국 이 반도체 제재 있잖아요. 그런 제재에 대해 가지고 이거 너무하다. 왜냐하면은 이 중국에다가 칩 같은 것들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재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이 레벨류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서는 이 로비를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다가 칩을 팔 수 있도록 이런 제재 같은 것들을 좀 이 낮춰주기를 이렇게 또 원하면서 로비를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잡음들이 이렇게 또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뭐 200만 배를 했다가 뭐 100만 배를 했다가 뭐 계속해가지고 감산을 올해 말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게 되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JP모건에서 지금 이 오일 수요가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오일 수요는 이 오일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오일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오일을 많이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많이 안 쓸 이 대체 에너지 같은 거를 계속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오일 디맨드가 디스트럭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막 5%가량 이렇게 또 폭락을 하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인 감산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올해 들어서는 이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 같다. 네, 마이너스 0.9%를 기록을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기름이 많다 보니까 이 오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는 벌어들이지만 그것이 또 함정일 수가 있죠. 이 오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에 가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래에는 별로 밝지 않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누가 오일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일 가격을 이거 무슨 깡패마냐 자신의 알아서 이렇게 또 줄여가지고 가격을 막 올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 미래에 가서는 웬만하면은 오일을 쓰지 않는 쪽으로 계속 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자업자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소식을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언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러시아에서 이 민간인 지역 하르키오에 있는 이 민간인 지역에다가 포탄을 어마무시하게 떨어뜨려가지고 53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간인들 53명이 모두 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우크라이나 이 군인이 전사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장례식 같은 걸 하고 있었었다고 하네요.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 뭐 카페 같은데나 뭐 이런데다가 네, 미사일 같은 걸 이렇게 또 쏟아 부어가지고 53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하르키오에다가 네, 또 네, 미사일 같은 거를 떨어뜨려가지고 어린애 한 명이 네, 뭐 할머니인가 엄마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린애 한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러시아는 아 진짜 미친놈들 아닌가 어떻게 민간인 지역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 포탄 같은 것들 미사일을 떨어뜨리는지 진짜 화가 납니다. 네, 제발 이 전쟁 빨리 좀 네, 끝내줬으면 좋겠고 네, 이 러시아의 푸틴 네, 빨리 좀 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 얼마 전에 김정은, 이 북한의 김정은이 이 러시아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푸틴이랑 이렇게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를 본다고 하면은 이 북한에서는 네, 이 러시아에다가 네, 지금 현재 네, 뭐 알틸러리 있지 않습니까? 무기 같은 것들을 지금 네, 보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아니 우리가 분명히 경고를 했다. 네, 경고를 했는데 네,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네, 할 말이 없네 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미국에서는 북한에다가 네, 더욱더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벌써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별다른 타격은 없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캐나다에 있는 어느 내셔널파크에서 네, 이 두 명의 이 캐나다인이 캠핑을 갔다가 이 산소 깊은 곳에 갔다가 이 그리즐리베어 네, 회색 곰에 네,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한 이 디테일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60대 부부였다고 합니다. 네, 이 60대 부부가 네, 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 캠핑 같은 거 하고 뭐 자연을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날에도 네, 이 캠핑을 하러 이 산소 깊은 곳에 이 내셔널 파크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하는데 그 파크에 갔다가 이 곰한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는 뭐 베어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어 스프레이가 있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베어 스프레이를 한 통을 다 썼었다고 합니다. 한 통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즐리 베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 그냥 공격을 했나봐요. 네,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이 두 부부 모두 다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예,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텍스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 엉클에다가 예, 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네, 텍스트를 이렇게 또 바로 보냈다고 하는데 뭐 달라고 이렇게 또 보냈겠죠. 네, 그 마지막 이 텍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bear attack bad라고 이렇게 또 적어가지고 예, 텍스트를 보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일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